오늘 이 자리는 한국예술지원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축하와 JS 가족들의 송년 파티를 위한 음악회로 기획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획된 음악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예술지원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한국예술지원조합은 조합이 앞으로 해나갈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국내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오페라예술대학의 설립입니다. 학교장으로는 바리톤 박경준님을 추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오페라예술원으로 예술원의 운영으로 전공자를 대상으로 작품 공연을 위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아마추어를 위한 한국오페라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사업으로 앞으로 앞에 설명드린 교육사업과 연계하여 연 6회의 기획공연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국예술지원 제가 말이 아직 입에 안 붙었습니다. 한국예술지원협동조합의 이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박경준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셨고요. 제스 오페라단 이재성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 아트컬처 대표 이채연 이사님이십니다. 그다음 카피아 아트 컴퍼니 예술 감독으로 계시는 김창한 이사님이십니다. 스콧 오페라 연구소 홍석임 이사님이십니다. 김포 오페라단 대표 이현영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뭐 별다른 직책이 없는 원숙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의 귀중한 저희 오페라단의 귀중한 초대 손님들이시라 내빈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지원협동조합 산하로 JS 오페라단과 김포 오페라단이 있게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지식과 경험, 경륜과 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자의 긴 멘트를 지향하는 관계로 지금부터 송년 음악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김명천님의 돼지의 노래를 시작으로 장명식님의 못 잊어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김재규 한국예술가국 보존회 회장님께서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2부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음악회 감상하시겠습니다.